저희 드라마는요, 여섯 가지 각자 다른 스토리 중에서 가장 교훈적인 메시지가 크게 담긴 드라마인 거고요. 그 안에서도 소외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상대역으로는 유승문 선배님께서 너무 연기 잘하시는 배우 선배님이신데요. 도와주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제가 약간의 희생을 하게 됩니다. 네. 사람들한테 관심받지 못하고 태어났고 못생기게 태어났고 또 성격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태어나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친구가 어플을 통해서 예뻐지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 하는 소원을 빌고 또 소원을 이루게 되는데요. 소원을 이루게 됐지만 또 마지막 반전이 또 그려지는 재밌는 소재의 드라마입니다. 네, 관심 가져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전. 잠시 후에.